전 멜리진을 권석으로 여기지만 독특한 관점을 가진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시구인은 저와 교류가 많은 멜리진으로 전 늘 시구인과의 만남을 기대하죠. 신뢰할게. 시구인은 물을 잘 사용하는 의료 전문가입니다. 가끔은 방울총 같은 그리 전통적이지 않은 장비를 사용해서 특수한 치료를 진행하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그녀의 판단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폰타인의 수중 환경에 잘 적응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구인은 동행인을 세심히 보살피죠. 시구인이 파티에 합류하면 수중에서 자신의 현재 필드위 캐릭터의 HP가 일정 비율 이하로 하락시 짧은 시간 동안 해당 캐릭터의 HP를 시구인 HP 최대치에 비례해 지속적으로 회복시킵니다. 또한 해당 캐릭터의 모든 원소 내성과 물리 내성을 일정 시간 동안 감소시키죠. 이 효과는 일정 시간마다 최대 한 번 발동합니다. 시구인의 일반 공격은 최대 세 번 공격해 물리 피해를 줍니다. 강공격을 사용하면 더 정확한 조준 사격을 펼칩니다. 조준 시 물 원소의 힘이 화살에 점차 모이며 차지가 완료되면 시구인은 일정 시간마다 목표를 향해 천천히 이동하는 관심방울을 방출해 물원소 피해를 주죠. 발사 시에는 경료로 가득한 화살을 날려 명중한 적에게 물원소 피해를 줍니다. 원소 전투 스킬 발동 시 시구인은 메로피디오스의 특제 방울총을 사용해 혈액순환을 돕고 환자를 편히 잠재우는 치료방울을 뿝니다. 치료방울은 주변적 사이를 튕기며 명중한 적에게 시구인 HP 최대치에 기반한 물원소 피해를 주죠. 또 치료방울은 튕길 때 자신을 제외한 모든 파티원의 HP를 회복시키는데 이때 회복량은 시구인 HP 최대치의 영향을 받습니다. 치료방울은 일정 횟수 튕긴 후 사라지며 시구인 자신의 HP를 회복시킵니다. 이때의 회복량 역시 시구인 HP 최대치의 영향을 받습니다. 적이 없을 경우 치료방울은 주변을 튕겨다닙니다. 시구인이 생성한 치료방울은 동시에 최대 한 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원소 전투 스킬을 홀드하면 시구인은 조준 차지를 통해 더 크고 강력한 치료방울을 만듭니다. 치료방울은 홀드 시간에 따라 최대 2단계까지 커지며 단계마다 주는 피해와 회복량이 증가하죠. 치료방울은 정상 크기로 돌아갈 때까지 튕길 때마다 한 단계씩 작아집니다. 약한 적은 큰 치료방울에 명중되면 속박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원소 전투 스킬 발동 시 시구인 주변에 일정 수량의 원천의 방울이 생성됩니다. 원천의 방울을 한 개 흡수할 때마다 시구인은 HP 최대치에 따라 자신에게 생명의 계약을 부여합니다. 시구인은 생명의 계약이 제거되면 일정 비율만큼 자신의 원소 에너지를 회복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회복하는 원소 에너지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일정 시간마다 치료방울은 명중한 위치에 솟구치는 칼날을 내려 시구인의 HP 최대치에 기반한 우시아 성질의 물원소 피해를 줍니다. 특성 적당한 휴식은 필수를 개방하면 원소 전투 스킬 발동 시 시구인은 자신에게 일정 시간 지속되는 반강제 진정 효과를 부여하여 지속 시간 동안 물원소 피해 보너스와 일정 스택의 진정 카운터를 획득합니다. 시구인을 제외한 주변 파티 내 대기 캐릭터가 원소 전투 스킬로 피해를 줄 때 시구인은 진정 카운터를 1스택 소모하여 이번 원소 전투 스킬이 주는 피해를 높이죠. 이때 일정 수치를 초과한 시구인의 HP 최대치를 기반으로 효과가 상승하며 이런 방식으로 증가하는 피해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의사 처방 즉시 주사. 원소 폭발 발동 시 시구인은 메로피드요스의 특제 주사기로 전방에 정성과 약을 뿌려 시구인 HP 최대치에 따라 지속적인 물원소 범위 피해를 줍니다. 또한 발동 시 시구인은 주변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원천의 방울을 최대 일정 수량만큼 흡수합니다. 치료 효과는 보통 의술 실력에 달렸죠. 하지만 시구인은 정성까지 더합니다. 특성 세심한 진료를 개방하면 시구인이 치유를 펼칠 때 파티 내 모든 캐릭터의 현재 생명의 계약 종합을 기반으로 이번 치유량이 증가합니다. 단 이런 방식으로 증가하는 치유량엔 상한이 있습니다. 귀여운 사람을 돕고 불편한 사람을 돌본다.
지급인의 행동규칙은 언제나 단순 명료합니다. 위급 상황에선 동료가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하도록 도와주죠. 원소전투 스킬은 지급인의 주요 보조수단입니다. 원소전투 스킬을 발동하면 지급인의 지료방울은 적사위를 튕기며 공격하고 파티 내 다른 캐릭터를 치유해 동료를 전투에 집중하게 해주죠. 또 특성 반강제 진정 효과는 대기 중인 파티원의 원소전투 스킬 피해를 높여줍니다. 원소 에너지가 가득 차면 지구인은 원소 폭발을 발동해 전방의 적에게 약을 주사하며 물원소 범위 피해를 주고 잘못된 길에 들어선 환자에게 알맞은 치료를 처방합니다. 전 라이오슬리 씨를 무척 신뢰하고 그분도 시구인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마음이 쓰이는 건 샘물처럼 막아지지 않더군요. 이런 게 보호자의 책임인가 싶습니다만 부담스럽기보단 오히려 기쁘게 느껴집니다. 제 앞에서 시그민은 늘 환하게 웃는데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그 미소가 그대로이길 바랍니다. 이 계기로 저는 가족의 의미를 고민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죠. 부모와 아이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고요.